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 조금 민감한 건데요.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를,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영어학원 원장의 아들은 공부 뭐 하는지, 이렇게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지,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유학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막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막 이런 거에 그 초등학교 모임 가보면 자신이 없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학이 조금 편하긴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들과 갈등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에 유학을 많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은 용산에 있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BIK라 그래서, 영국식 영어 유치원이고요. 그 학교를 보낸 거는 딱 하나예요. 키스테이지의 개념이 그 학교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키스테이지를 배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어 유치원들 보면은, 뭐, 미국 학제 많고, 뭐, 이러는데, 저는 영국 학제를 좋아해서, 영국 학제로 가는 그 학교를 이렇게 유치원을 선택했는데 유치원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한국 선생님도 계세요. 보조 선생님, 메인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 그리고 보조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 한국 선생님도 영어 잘하시고 다 좋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 놀이학교 다녔을 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가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5살 때간것 같은데 5살 때 갔는데 그뭐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학생으로서는 그쵸 이때까지 다른 사람이 다 해줬고 뭐 이렇게 조금 덜 힘들었는데 이거는 스스로 하게끔 다 해서 그건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인데 저는 뭐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들이 좀 불편했다 그랬는데 그 불편한 건 당연하고 이제 앞으로 혼자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거기 영어 유치원 멈추고 키스테이지 이름으로 된 성적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성적표 사실은 그때 제가 애데리고 유학 가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해서 그런 성적표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키스테이지 대학 갈때 그렇게 매력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종이장이 돼버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전히 공부를 그 영어 유치원처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그렇죠? 하루에 3시간, 주당 한 15시간 정도를 어떨 때는 2시간짜리, 어떨 때는 3시간짜리로 15시간짜리로 뭐 과목도 가르치고 뭐그저 키스테이지와 GCSE의 그 중간 과정을 제 공부를 계속했죠. 선생님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냐면 캠브리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캠브리지. 그다음에 뭐 맨체스터 대학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맨체스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옥스퍼드 선생님이 가르치면 또 옥스퍼드 간다 그래요. 뭐 애들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러는데 맨체스터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아서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목표 대학이 맨체스터입니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는 요걸 조금 다르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키스테이지나 뭐 이렇게 영국 학제들이 노는 게 주가 돼요. 그러니까 노는데 놀면서 공부하는 게 주가 돼서 재미는 있는데 심화하려면 한국식 교육이 좋아서 5학년 때면 뭐 수학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영어도 한국인 선생님이 단어 외우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GCSE 초입을 향해 가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학교 안 가고 요런 것도 조금 멈추고 그러다가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게임으로 완전히 조금 갔죠. 그런 다음에 공부하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게임하다 보니까 이런 과외를 하니까 졸기도 하고 뭐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할 의미가 없어서 멈췄죠. 그래서 멈추고 그냥 놀아라 마음대로 그냥 다른 부모님 다른 뭐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공부라는 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고 지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막 학원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놀아라. 학원 다니고 싶어도 아넌 게임이 너무 심하게 게임을 하니까 지금 공부해봤자 돈 낭비다. 나는 그돈 쓰기 싫다. 그다음에 과외하고 싶다 그래도 과외할 때 그렇게 졸아서 싫다. 안졸 자신 있으면 해라. 그리고 게임 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면 나는 하기 싫다. 자, 이래서 조금 제가 좀 세게 나갔고 아들은 뭐 게임 하라는데 좋아하라. 막 좋아라 하죠. 그런 다음에 중학교 때는 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PC방도 하고 뭐 너무너무 즐거운 생활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 많이 해서 똑같이 저 그랬죠. 게임 많이 해서 안 되고 난 돈도 없고 너 이렇게 하면은 나도 힘들다. 나 별로 도움 안될것 같다 그랬는데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조금 추이를 본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스스로 해봐라. 과외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일 뿐이고 막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뭐 유튜브로 뭐 수학 공부를 하고 그죠? 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는가? 그래서 좀 추이를 본 다음에 과외를 할것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유학의 의지도 강력해지고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애들이 중2병이 걸리는 건 1학년까지는 성적이 안 들어가지만 2학년 때는 뭐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들 많고 다 공부를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뒤처졌거나 아니면 이 학제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학생들은 아웃사이더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욕심은 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외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름부터 할까, 뭐 5월, 6월, 뭐 때부터 할까. 그래서 지금 생각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GCSE. GCSE를 좀 했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GCSE, 수학 GCSE. 시험도 보면 너무 좋죠. 네, 시험을 봐야 돼요. GCSE의 마무리는 GCSE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시험이 캠브리지 시험, CAI는, 그죠? 1년에 두 번, 그죠? IGCSE에 해당되는, 그죠? 에덱셀에 해당되는 거는 1년에 세 번까지 볼수 있거든요. 뭐, 교체해서 봐도 되니까. 이 다섯 번 중에 보면 에이스트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GCSE가 좀 쉽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수학 한 과목만. 목표는 뭐, 사실은 GCSE 수학만 보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정도 뭐, 그쵸? 이렇게 목표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세게는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대학들의, 영국 대학이나 홍콩 대학들이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건 GCSE 수학이에요. 네, 다른 과목은 별로 그렇게 하는데 GCSE 수학 여기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에이스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쵸? 도움 많이 되거든요. GCSE 수학을 그렇게 많이 보니까 GCSE 잉글리시를 하려면은 아, 이 얘기 우리 꼬마가 우리 아들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IGCSE라는 그죠? IGCSE 그다음에 IGCSE의 퍼스트 랭귀지 있거든요. 네. 세컨 랭귀지 있고 사실은 이게 퍼스트와 세컨이 있는데 세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이걸로 뭐 IELTS 대신한다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컨은 공부해봤자 큰 의미는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IELTS 공부에 한 5.5 정도면 세컨 A 정도 나오거든요. 5.5에서 6.0 정도 되면 그래서 이걸 봐서 저 성적을 내느냐 아니면 안 하고 IELTS를 내느냐 요거는 고민이죠. 예. 자, 그래서 이 퍼스트를 해야 되는데 퍼스트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공부도 책 읽기 싫어하고 문과 성향이 아니라 완전 이과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있긴 하는데 뭐 기회 되면 시험은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는 거죠. 많은 분들이 GCSE 잉글리시를 뭐 이렇게 세컨드도 괜찮고 퍼스트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중학교 다니기 싫어하면 뭐, 되게 다니기 싫어해요, 지금. 그래서 맨날 조퇴하고 뭐, 맨날 아파. 그래서 중학교를 그만두면 되나? 그러면 GCSE, 대부분 중졸이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만 하잖아요? 좋은 대학 절대 못 갑니다. 여섯 개? 못 가. 일곱 개도 못 가. 최소 여덟 개 이상. 그렇죠?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가네.
학생이 저희도 있자 많잖아요. 근데 한국 중학교 성적은 뭐 대강 내도 되는데 GCSE 성적이 있으면 최소 8개. 근데 거기 들어간 애들이 10개, 막 15개, 막, 아 15, 13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다 A스타예요, 애들이. 그리고 그런 애들이랑 내가 비교했을 때 A레벨 성적 비슷하거나 아무리 특출나도 GCSE 성적이 낮아버리면은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GCSE 진짜 좋은 대학 갈때 고민 많이 하고 선택하셔야 되세요. 떨렁 5개 해놓고서는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한국 중학교. 예, 제가 우리 아들 한국 중학교 꼭 졸업시킬 거거든요. 중학교 성적 개판이라도 GCSE 과목 한두 개 들어가고. 아, 제가 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수학이랑 피직, 워낙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요. 예, 완전 이과 성향의 남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개 하고 중학교 성적 내는 게 제일 화려한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면 잉글리시 세컨 랭귀지가 되겠죠. 영어를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그렇죠? 퍼스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세컨 랭귀지로 넘어갔어요. 아, 그게 좀 아쉬워요. 계속 우기고 가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 해도 공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정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레벨 2, 비즈니스랑 아트 할 예정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영국은 과목을 뭐세 개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세 개만 하면 되는데 이세 개의 조합에다가 그렇죠? GCSE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과 과목 있는데 여기다가 비즈니스랑 아트 넣어주면 환상적이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들어간 친구들의 수학과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수학만 잘하는 친구도 들어가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아트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 A레벨 말고 그 아래 단계 GCSE에 자 GCSE는 아니지만 레벨 2, 예. 레벨 2 그죠? 비즈니스 아트 여기 해서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가도 뭐 나중에 중퇴해도 되고 요즘 분위기가 뭐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행하게 학교를 3년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 이렇게 드니까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그쪽 고등학교와 상관없이 이거 끝나고 뭐를 하냐면 A레벨 자 수학 물리를 할 건지 수학이 약하면 비텍으로 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두개 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비텍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는 대학을 잘 가니까 사실 A레벨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비텍은 어떤 학생이 나오냐면 우리 학원에서 A레벨을 했거나 비텍을 한 동생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소개로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대학을 조금 쉽게 가는 편이라 옆에서 봤을 때도 오 안정적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건 소개로 많이 와요. 네, 실질적으로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부모님이 결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한국에서 이 비텍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너무 생소하니까. 자, 비텍 레벨 3, 그쵸?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죠. 2가 중학교 과정이에요. 예. 중학교 과정. 저기서 아트를 신설 예정 중에 있고 비즈니스도 신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학원 원장인 엄마의 영향으로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겠다. 엄마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님이 뭐 슈퍼마켓 가면 거기 있는 과자는 다내거 그것처럼 뭐 그런 경우 중에 하나지 뭐 크게 특별하게 예, 그런 건 아니죠. 아버님, 뭐 엄마가 헤어드렸으면은 머리 공짜로 할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중에 하나인데 교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그쵸? 또 다른 혜택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할 거, 그쵸? 이렇게 개설을 이렇게 예정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시간도 되고 돈이 좀 된다 그러면은 영국에 인턴 가죠. 영국은 우리나라는 인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인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뭐 지인의 뭐 지인을 해줬다 말았다 국회에 보면은 청문회 보면은 뭐 누구 의원 아들이 뭐 예일대학 가는데 뭐 해줬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좋은 대학 가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다 지인 통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렇죠. 인턴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국은 12세, 15세 라운드랑요, 16세, 18세 라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예. 이거 되게 좋아요. 여기도 UCL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죠. 만약에 의대 가면 호스피털에. 예, 예전에는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근무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아니지만은 뭐 그에 준하는 데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가 일반적인 나라에 가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나라에 가서 이런 인턴을 하는 거 좋죠. 예. 이게 비용은 안 비싼데 이게 체류비랑 애 혼자 보내면 불안하니까 뭐또 같이 가야 되면 체류비가 더블이 되죠. 두 배가 되죠. 근데 기숙사도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항공권이 비싸서 그렇죠. 그렇지. 그 이거 두개 빼면은 이거 별로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영국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대학을 그렇죠. 어느 정도 갈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목표 대학이 맨체스터니까 비텍도 나쁘진 않아요. 맨체스터 제가 뭐 파운데이션으로도 갈수 있다 그러는데 파운데이션으로 가기는 싫고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A레벨 비텍이나 이런 게 혹은 HND가 있어야지 현지 취업이 되거든요. 어차피 취업하러 가는 거니까. 예. 공부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A레벨 성적 가지고 대학교 1년 때 그렇죠? 인턴으로 그렇죠? 일주일짜리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A레벨 비텍 HND 성적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A레벨 공부했던 저희 같은 기관에서 미키글로브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자, 요번에 한명또 들어갔죠. 되게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게 1주짜리. 예. 자, 요거 되게 영어 한마디 스프링 위기라고 그래요. 요거. 용어처럼 써요. 예. 이스터 때 하는 거거든요. 야, 봄방학 때 하는 인턴. 그래서 스프링 위글. 그렇죠?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고유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파운데이션을 나쁘 싫어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영국에서는 파운데이션 했을 때 취업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요거 계획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장 레벨 2 비즈니스 아트 같은 경우는 사진 전시를 사진 대 경시대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레벨 2 과정을 묻어나게끔 하면서 그렇죠. 올 여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너 출전하고 싶으면 출전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사진 찍는 거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업 듣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는 나이가 어려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거예요. 우리 아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 아주 소중한 아들인데 각지기 싫고 싸우기 싫고 힘들어지기 싫어서 아마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점점 커갈수록 자녀분들이 의존도가 약해지면서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는 돈 주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거든요. 대화를 하려면 학생들의 생각까지 위에 앉아가지고 그쵸? 같이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쵸? 저희 상담하시는 저희 학생 중에 어느 부모님은 어머님은 자녀분의 뒤통수만 봤대요. 한달 내내. 아버님은 나는 연모습만 봤는데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방 안에 들어가기 바쁘니까 아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안 그런 학생도 물론 있죠. 근데 많이 그렇죠. 네, 대부분. 예, 우리 내 저희 아들도 그런 건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어려요. 중2라 아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해요. 자기 결정이. 그래서 제가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아마 하지 않을까. 자기 목표가 생기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우리 제가 이렇게 서초구에 살거든요. 네, 반포동에 사는데, 아, 어렵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아, 네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나는 잘 보낼 수 있어. 이거는 하나 확신할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뭐 이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못 가면 그만. 아, 사실 게임만 하길래 난 고졸이라도 해피하다. 그죠? 고졸이라도 해피하다.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 너는 너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그렇죠? 아, 나는 너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는 그너 알바해서 살고 나는 해외여행 다닐 거야. 세계로만 돌아다닐 거야. 다른 나라 다 가서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아유, 어떻게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마음은 두 마음이죠. 어쨌든 포트폴리오. 아, 제가 이렇게 짜놓고도 이야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제가 약속한 거는 수학 과외를 하면 이런 경시대에, 그렇죠? 이렇게 경시대에서 상은 하나 받아줘야지 맨체스터만 되지 않고, 그렇죠? UCL까지도 확실하게 될수 있는 비텍으로 갈수 있는 건 상을 좀 받아줘야 되니까 LSE가 되는, 예, 그렇죠? UCL, 그렇죠? 비텍으로 LSE 간 케이스는 상 받은 케이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죠. 저희 우리나라 학생, 저희 학원에 있는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GCSE 껄쩍껄쩍거려가지고 이런 상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예전, 그러니까 제 개인 블로그처럼 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들 작품들, 뭐 수업 시간에 GCSE 과정 하면서 했던 작품들,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재밌었죠. 예, 이렇게 젤리빈으로 이렇게 건축도 하고, 그냥 끝나고 먹는 거야, 이거. 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죠? 2019년이네요, 이게. 꽤 오래전. 근데 갑자기 오늘 생각난 거는, 가외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생각났고, 그다음에 GCSE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뭐 5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대학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과목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이럴 바에는 중학교, 한국 중학교 졸업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거든요. 우리 지금 캠브리지 옥스퍼드 가는 학생들 GCSE 성적으로 가, GCSE 성적이 유학생으로 8개 이상을 A스타를 받는 학생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적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조금 들어서, 그죠? 12살, 13살 어리더라도, 혹은 14살, 15세 유학을 가잖아요. GCSE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14살, 뭐 12살, 13살은 모르겠지만 15, 16이 갈 때는 중학교 졸업 꼭 하고, 예, GCSE 공부하러 가던가. 그럼 만약에 GCSE 성적이 잘안 나오면 중학교 성적이랑 같이 넣어주던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을 어디로 가는지 목표를 잘 세워놓으시면은 이런 거 미리 알고, 그죠? 방향을 정해야지. 그 시험 다 봐놓고서 저한테 오면은, 아유, 그냥 몇개 대학은 확률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A레벨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아들과, 그렇죠? 예. 아들과 다른 학생들 GCSE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요 포인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국 대학과 미국 대학 많이 달라가지고서요. 미국 대학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영국 대학은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짜야 되거든요. 영국인의 생각을 좀 읽어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셔야 좋은 대학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뭐 LSE, UCL,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가 목표니까, 목표는 뭐 LSE면 좋고 그러는데, 상 받으면 LSE 원서 쓸 거거든요. 상 받으면 LSE 원서 쓰고, 상못 받으면 맨체스터도 행피하다. 예.
맨체스터 졸업해도 취업도 잘 되고 대신 A레벨과 B텍이 있어야지 현지 취업이 잘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러브였고요. 아, 우리 아들이 요 유튜브 보면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소문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러브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